개그맨 오지연 간증. 왜 개그맨 되게 하셨느냐 주님께 묻자. 개그맨 오지연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지연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뉴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개그맨 오지연, 왜 개그맨 되게 하셨느냐 주님께 묻자. 개그맨 오지연이 몇 년 전 한 교회에서 간증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의 간증에서 오지연은 개그맨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해 말했죠. 그는 어릴 때부터 개그맨이 꿈은 아니었다. 청담동이 본적으로 어릴 때에는 부유하게 살았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고 내적인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기 시절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냈던 그는 가난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가 유명 학원 강사였던 그의 집안은 부유하고 형편이 좋은 편이었지만 그것이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돈은 많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국 고3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되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졌던 아버지와 맞지 않았던 오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재수를 해 명지대 세라믹공학과를 입학했다. 개그맨은 전혀 꿈꾸지 않았던 그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에서 휴가를 받기 위해 단막극에 출연하면서 자신이 개그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군 생활을 끝내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돈이 되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 그러던 중 방송에서 슈퍼보이스 탤런트 선발 대회를 보게 되었고 1등을 하면 주는 상금을 얻기 위해 대회에 지원했다. 그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된 그는 상금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는 이 돈을 첫 열매라며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 후에도 전혀 개그맨에 대한 꿈이 없었던 그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출연료를 받기 위해 아마추어 개그 대회를 나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제작한 유명 프로듀서의 눈에 띄어 KBS 공채 개그맨 시험을 권유받는다. 그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그맨 시험을 볼 생각이 없었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를 하며 개그맨 시험을 보면 좋겠다는 응답을 받았고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 결국 개그맨 시험을 보고 단번에 합격하게 됐다. 오지연은 수많은 개그맨들이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지만 이름과 얼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려면 정말 어렵다. 나도 1년간 방송에 나가지 못하는 무명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좋은 개그맨 선배들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개그 콘서트를 한 주도 쉬지 않고 출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지연에게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제일 멀어져 있는 시기였다. 오지연은 개그맨으로서는 잘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다. 그는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미제이 공동체에서 연예인 예배를 드리며 조금씩 회복됐다. 다시 신앙은 좋아졌지만 일은 끊겼다. 불안한 마음에 밤새워 철학 기도를 하면서 지냈다. 그는 어느 날 새벽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아닌 돈이나 명예에서 안정감을 구했던 자신을 회개했다. 그 이후로 MBC로 방송사를 옮겼지만 시청률은 원했던 만큼이 아니었다. 그는 또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했다. 그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응답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길 원하셨다. 오지연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죽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과거 성민교회에서의 간증 영상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교회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또 산 위에 있어서 뭔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 저는 개그맨이고요. 개그맨 아시죠? 네, 실제로 보니까 훨씬 잘생겼죠? 네, TV나 여러분 사진 보고 있는 사진들은 꾸며진 겁니다.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올해 35살이고 개그맨 된 지는 11년 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저 24살 때 군대 제대하자마자 개그맨이 돼서 굉장히 꽤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믿은 지는요 꽤 오래됐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이라서 뭐 못하는 신앙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모태신앙들이 꼭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태신앙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신앙이 좋든지 아니면 정말 진짜 막살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감사하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이제 보통
오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와보고 오늘 처음 교회 와봤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있어요? 두 분 계신데 한 번도 안 와보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오늘 두 분이 오셨지만 보통 이제 교회에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다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옮기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정말 새로 오신 분들. 아,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왜 굳이 또 연예인을 써가면서 간증 집회를 해야지 사람들이 올까?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아 여기 좀 좋다 여기서 좀 예배 드려야지 이러다가 또 다른 교회를 옮기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너무 발달하고 인터넷에 정말 좋은 목사님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교회 그 소속되는 거 싫어 그냥 그 교인들하고 그냥 관계하는 거 자체가 그냥 좀 껄끄러워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그 영상 한번 틀어놓고 그냥 영상 보고 끝내신 분들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그것만이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뭐 받고 가는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와서 많은 집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서 교제하다 보면은 좋은 분들도 있지만 성격이 부딪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깎이고 깎여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특히 저희 나이 때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은요, 교회 생활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부딪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 가가지고 그냥 잠깐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서 그냥 나오고 그래서 큰 교회 더 성장하고 작은 교회들은 더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성도님들과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런 교제를 하면서 내 자신이 성화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정하셨으면 그 교회를 정말 꾸준히 다니길 저는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잘 못했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연예인들은요 어디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에 어울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다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다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가족들 빼고 자기 자신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공간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연예인들 보면은 그냥 큰 교회에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정말 과감하게 절에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여기저기 옮겨서 여기가 더 좋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한 교회에 정착하셔서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해보세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교회 안에서 이 성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분명히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옮겨 다니는 철새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실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주님께서 한 곳에 충성해서 교회 다닌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만 이 교회 다니기 원합니다. 성민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올바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제 간증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새벽 기도회에 가서 막 여러 가지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됐어요. 그 소위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자 예수님을 우리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성자 예수님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셔서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걸 아시는 성도님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지루해요. 말씀 듣는 한 시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찬양 부르는 한 시간이 너무 힘들고 교회 예배가 정말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머리만 발동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정말 가슴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구나.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과 나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기도 해요.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듣는 기도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한다는 것이. 근데 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좀 사이가 안 좋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안 믿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 대한 탄압도 심했고, 아버지가 거의 집에 안 들어줬어요. 거기 집에는 어머니와 저와 뭐 누나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중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얘기를 들으시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시절을 지나고 고등학교 시절을 지났는데, 고3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셔서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상태에서 저도, 아, 도저히 이제 그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집을 나간 상태고 고3이었고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인데, 또 아버지는 거의 뭐 평소에 이렇게 저랑 이렇게 관계를 많이 하시던 분이 아니니까 아버지 밑에서 공부하는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학원 강사 하셨거든요. 학원 강사인데 굉장히 좀 뛰어난 강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에서 거의 탑을 달리던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는데, 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보면 잘 하시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보다는 더 가족 관계를 더 중시 여기는 것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게 사역 오는데도 우리 와이프하고 애기도 데리고 오는 이유가, 저는 좀 가족이 먼저 중심이 되는 그런 생활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랑 둘이 이제 고3 생활을 지났는데, 뭐 성적이 당연히 안 나왔겠죠. 그래서 학교를 다 재수할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도저히 이제 아버지랑 살기 힘들어서 집을 나와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 재수 생활을 해서 지금 뭐 개그맨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전 명지대학교 세라믹공학과 나왔습니다. 공대 나왔어요. 혹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세라믹공학과가 무슨 뭐 그 반도체나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변기 만들고 이런 것도 세라믹이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데에 저는 갔어요. 그런 데서 그냥 그런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도저히 이제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학교를 다니기 힘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이제 군대 많이 가잖아요. 요새도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바로 군대 가라 그래서 군대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군 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그때부터 개그맨 쪽으로 제가 끼가 발휘가 되고 개그맨이 될 그런 기초가 닦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라면 저는 느껴요. 저희가 생활을 할 때 모든 것들은 우연이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군대에 가서 어떤 게 있었냐면, 휴가를 나오기 위해서 군인들이 막 정말 최선을 다해요. 뭐 사격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뭐 군생활을 열심히 하든지인데, 휴가를 나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단막극이나 연극 같은 거를 잘해서 1등을 하면 휴가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개그 콘서트 막 유명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나와서 그런 것들 할 때마다 군대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단에서 제가 휴가를 거의 한 40일 정도 나갔어요. 포상휴가를 진짜 많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막 뭐 우리 대대장도 그렇고 우리 뭐 동기들도 그렇고 야 너 한번 개그맨 시험 한번 봐라. 그럼 개그맨 시험 보면 아마 잘 될 거다, 잘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2002년도 9월 27일 날 제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보통 이제 그 한 학기 복학하는 시기가 보통 이제 3월 달에 복학을 하잖아요.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일단 등록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공사장 막일도 하고 돈 된다는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요. 왜냐면 그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어머니랑 저랑 둘이 살기 때문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어머니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저희 집도 저희 그 둘째 이모네 집 그 윗집에 있는 그 지하가 아니라 뭐 그 다락방 같은 데에서 그냥 얹혀 사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딱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TV를 봤는데 슈퍼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라는 무슨 뭐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대회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요즘으로 치면 슈퍼스타 K 같은 거 그런 약간 그런 대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대회예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하면 상금을 1,000만 원을 준대요. 그럼 1,000만 원이면 그때 당시 이제 등록금 300만 원이었으니까 3학기 등록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탈 생각 없었기 때문에 네. 아 요거 하면은 이제 3학기 등록금 제가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여기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거기 딱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딱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아니에요. 박수 치지 마세요. 꼭 박수 치지. 박수 제가 잘났다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서 1등을 했는데 제가 참 그런 게 제가 시험을 되게 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학교도 한번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저는 그 쉽다는 운전면허 시험도 3번 떨어졌어요. 근데 그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개그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대회에서 알고 보니까 상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서 또 이제 세금도 떼더라고요. 세금도 한 21만 원 떼더라고요. 79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엄마 이거 제가 처음 번 열매이기 때문에 엄마 어머니가 이거를 쓰세요. 이거를 나중에 등록금 보태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딱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너가 처음 받은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헌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 헌금을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믿음이 너무 좋으시죠? 근데 그 저희 믿음인가요? 어머니 믿음인가요? 어머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다 헌금을 했어요. 왜냐면 그 돈을 다시 벌려면은 또 다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그 대회에서 제가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떠한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전환점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다윗도 누구를 통해서 그가 한나라의 왕이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한나라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올바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도 술관원장이 그 요셉의 꿈을 해석함을 기억하고 1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다가 한나라 총리가 돼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개그맨 변기수 씨 아세요? 그 형이 그 대회에 나온 거예요. 제가 1등을 했는데 그 형이 2등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이 2등을 하니까 막 너무 억울해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 야, 너 같은 얼굴로는 개그맨을 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데 꼭 개그맨에 꼭 필요한 얼굴이야. 너 같은 얼굴은 개그맨 할 수밖에 없어. 네가 왜 개그맨을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형은 개그맨 시험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속 떨어졌던 형이에요. 저 딱 보더니 자기가 2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무조건 개그맨 시험을 봐야 된다. 형이랑 같이 개그맨 시험을 보자.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개그맨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나는 안 해. 왜냐면 나는 개그맨 시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확실하지 않는 거에 제가 그렇게 도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개그맨 시험이란 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어렵고 안 된 사람도 많고 한 번에 된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 10번, 20번 시험 본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씨 시험 안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수 형이 저한테 야, 너 개그맨 시험을 꼭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 형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너가 무대에 올라가면 그 출연료를 준다는 거예요. 출연료를 한 그때 한 5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근데 5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한번 잠깐 출연하고 5만 원을 주니까 그래도 이거 어차피 너 그냥 아르바이트 하나 여기 나와서 출연을 하나 너 돈 버는 건 똑같지 않냐 이게 낫지 않냐 너 정도 재능이면 할 수 있다. 저는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볼까?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서 개그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트레이닝이 아닌 트레이닝을 하게 된 거예요. 개그라는 거에 대해서. 개그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아니면 저는 개그맨 시험을 그냥 예를 들면 많은 개그맨 지망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개그맨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보통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대학로나 싼 가격에 무슨 어디 자취방 하나 구하고 거기 안에 무슨 뭐 대학로 안에 무슨 여러 가지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에 들어가서 극장에서 트레이닝을 하다가 같이 마음 맞는 친구랑 시험을 봐요. 그래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다시 또 거기서 극장에서 극장 생활을 하고 보통 극장 생활을 4년 5년 해요. 보통 그 최우종 같은 친구 아시죠? 최우종. 이 친구도 보통 그 극장 생활을 고 이때부터 했어요. 제가 부터 한 7, 8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개그맨이 되고 그렇게 잘 된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기수형이 거기서 그런 무슨 뭐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 가자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저의 자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기수형을 만나게 해서 저를 트레이닝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그맨이 할 생각이 없었어요. 참 웃기죠. 저같이 얼굴은 보통 개그맨이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쵸? 해야 되는 얼굴이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네 많이 계세요. 여기도. 근데 저 그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왜 개그맨을 해야지? 난 별로 할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못생겼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고 웃긴 얼굴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개그맨 안 해야 된다는 생각했는데 기수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있는 PD님들 저한테 아, 너 재능이 있다고 개그맨 좀 바꾸라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딱 오시는 거예요. 전화가 딱 오시더니 저희 어머니를 기도를 해주시는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저희 집을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개그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저보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엄마가. 보통 그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 된 그런 과정들 보면은 뭐 친구 따라 왔다가 뭐 연예인 됐어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개그맨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개그맨들은 다 자기가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개그맨이 되거든요. 개그맨 뭐 친구 따라 왔다가 개그맨이 되고 이거 없어요. 근데 저는 별로 개그맨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엄마가 갑자기 기도하더니 아 우리 전사님이 기도해봤는데 너 개그맨이 될 것 같대. 개그맨 한번 시험 봐봐라. 학교 다 휴학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개그맨 시험 보라고 그렇게 할까요? 지금 됐으니까 다행인 거지. 안 됐으면 백수예요. 학교 다녀야지. 안 그래요? 학교도 그냥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냥 취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그맨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 내적으로 들려주신 음성으로 아들아 내가 그 길을 열어놨으니 너는 그 길로 가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음성에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많이 묻고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어저 친구들이랑 어저께 싸워서 기분 안 좋은데 그 친구랑 다시 화해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앞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학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봤던 책이 뭐냐면 베니인 목사님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말더듬이었던 유대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하는 얘기가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하고 하나님께 인사를 해요. 정말 친구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정말 감사하던 건 제가 예수전도 안에 있는 킹스키즈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단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제 몸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제가 개그맨 시험을 보려고 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교인들이요 소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렇죠? 그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용환 목사님이나 용환 전도사님,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진짜 결정 못 내리긴데요. 그건 목사님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직접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실히 듣고 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은 몰라요. 막 엄마한테 막 반말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 예전에 그 핸드폰 없는 시절에 전화를 하면,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왜요?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365일 안 듣다가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탁 가가지고 아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안 들리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뭐 내 마음속의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이라고 그래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양은 귀로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여러분은 양 같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귀를 닫으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까요?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할 수 있어서 아 하나님께서 내가 개그맨이 되기 원하시는구나 확신하시는구나 그래서 학교를 다 휴학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시험이 딱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7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개그맨 시험을 보통 준비하려면 6개월 이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팀을 짜서 준비를 하고 그 심지어 저를 데리고 왔던 변기수는 저를 배신하고 딴 사람이랑 시험 본다고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자기가 개그맨 시험 보자고 그랬는데 그렇고 자기 혼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딴 사람이랑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를 잘 못한다고. 저는 시험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라 뭐 노하우가 없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오케이 좋다 혼자 시험 보겠다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그맨이 되길 원하시면 하나님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시험 보는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어떻게 시험을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게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지금은 알겠지만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요. 생각나는 걸 적었어요. 혼자서 시험 볼 거. 보통 혼자서 시험 잘 안 보거든요. 저는 혼자서 시험 봤어요. KBS 딱 시험 보러 갔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웃긴 얘기로 뭐 박주영이 뭐 전 뭐 시험장 들어가자마자 합격해가지고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제가 과연 못생겨가지고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생겼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못생겨가지고 개그맨 시험이 됐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KBS 개그맨 시험을 보러 오는 제 친구들은요. 못생긴 애들이요. 전국에서 한 1,000명이 몰려옵니다. 과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생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옥동자는 그 정도 못생긴 것 같아요. 옥동자는 정말 아 너무 못생겼어요. 진짜로. 지금은 적응이 많이 돼서 아, 그래도 좀 귀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너무 못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나. 근데 감사한 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개그맨 시험을 딱 보러 갔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한 그러다 1년에 한 1,000명 이상 뽑잖아요. 개그맨 시험은 딱 10명 뽑아요. 10명. 많은 기수가 한 20명. 10명에서 20명 사이밖에 안 뽑아요. 특히 KBS는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연구대가 있으면 서울대예요. KBS가. 왜냐면 KBS에는 개콘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신인들이 뜨기 좋기 때문에 KBS 개그맨 시험을 붙고 싶어해요. 가장 어렵고. 근데 저, 그 당시에 저는 뭐 아무것도 노하우도 없고 아, 시험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고 아, 어떻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네 번이 있어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이 있어요. 1차는 그냥 서류예요. 서류. 서류를 보통 한 20% 뺏고 다 붙어요. 붙었어요. 1차 때. 2차 시험을 딱 보러 가는데 심사위원이 딱 한 15명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PD님들, 작가님들, 배경의 선배 한두 명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걸 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창가부 7번 개그맨 오지 뭐 지방생 오지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한 걸 막 했어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빵빵 터지는 거예요. 진짜로 제 얼굴을 보더니. 그래서 그 소문으로는 그 2차 시험 때 제가 1등으로 붙었대요. 몇 천 명 중에서 제 얼굴만으로. 아 물론 웃겼겠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잘하나? 근데 저의 착각이 하나 있었어요. 개그맨 시험은요,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들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개그를 하면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안 웃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요, 똑같은 사람에게 또 했어요. 3차 때.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웃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주님께서 주신 외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붙었어요. 4차 시험 딱 보는데 하, 정말 떨리는 거예요. 정말 한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50명, 60명. 그중에서 이제 10명에서 20명 되는 거예요. 그때 막 그때 심사위원이 김미아 선배님이 있었고 정말 다행이게 그때 당시에 박준영 씨가 심사위원이었어요. 근데 박준영 씨가 제가 했던 개그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아 좋아요. 아 물을 주세요. 뭐 이런 거 했어요. 박준영을 따라하는 그런 개그를 했어요. 아 배치맨슨 쌤이라고 해. 아 좋아요. 어우 도마스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다음에 다오치 다오나 옥동자 하는 거 뭐 이런 거 했어요. 박준영이 그걸 보더니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점을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시험 보고 나서 시험장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 아들아 너 붙을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여자들 빼고요. 여자들은 이제 예쁘고 그런 사람들은 붙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 중에서는요.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동기가 10명이거든요. 10명인데 예를 들면 뭐 장동혁 저희 동기가 류담 씨 아시죠? 드라마 많이 나오는 그다음에 뭐 강주희라고 예전에 무슨 지금 가수 쌍둥이 가수 있잖아요. 그 친구랑 몇 명 있어요. 그중에서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10명 중에서. 저희 윗기수. 저희 윗기수는 더 대단합니다. 저희 윗기수 김병만, 그 다음에 정영돈, 이정수, 김다래, 권진영. 하여튼 저희 윗기수 7명밖에 없는데 저희 윗기수들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형돈이 형도 두세 번 떨어지고 병만이 형은 한 10번 떨어졌어요. 저희 윗기수 16기,
중에서도 개그맨 중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의 윗기수 중에서 개그맨 중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아, 옥동자 맞아요. 너무 쉽게 맞히는 거 아닌가요? KBS 역사상 개그맨 중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딱 두 명이 있는데 옥동자와 오지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못생겼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뭐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하여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뭐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세요. 외모로 취했으면 여기 죽으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시면 안 되죠.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원민처럼 정말 잘생기게 만든 사람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옥동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처음에 옥동자는요,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 옥동자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말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키 186에 얼굴 원빈처럼 잘생기게 쫙 만들었어요. 그리고 몸매도 막 복근도 있게 딱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아, 나는 공평한 하나님인데, 그래가지고 머리를 위에서부터 한번 푹 치고 앞에서 한번 푹 쳤어요. 그게 옥동자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전 키 186, 제 키입니다. 얼굴 정말 조인성처럼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아, 나는 공평한 하나님인데, 그래가지고 흙을 뭉친 다음에 얼굴에 던졌어요. 그러면 박기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살짝 눕힌 다음에 얼굴을 밟았어요. 과연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 한 가지는요,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을 봐요. 이 사람의 영이 살아있나?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냐? 그걸 봐요. 그래서 정말 보면은 배우들 중에서도 정말 잘생긴 배우가 뜨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삶이 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우리 어머니 때 나이대가 되면요, 살아온 인생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개무시에 한 번에 붙었는데 그 안에서 또 작은 간증이 뭐냐면, 한 번도 KBS 역사상 한 번도 그 상금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상금을 줬어요. 어머니가 그때 79만 원을 냈는데 5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다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돈은 다 헌금하지 않더라고요. 11조만 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헌금했어야지 5개월 뒤에 1억, 1억을 다시 헌금했으면 1억이 10억, 1억을 10월 다시 헌금하면 10억이 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냥 마음을 보시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참 삶이 그래요, 그렇죠? 100만 원, 79만 원은 다 헌금할 수 있어도 이게 1000만 원 다 헌금하기는 좀, 그죠? 마음이 좀 흔들리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그러시니까 할 수 없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개그맨이 딱 됐어요. 개그맨이 됐는데 너무 좀 다른 거예요. 지금은 개그맨이요, 좀 이렇게 뭐 군기도 좀 약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군기가 셌어요. 왜냐면 개그맨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동네에서 아니면 자기 그 지역에서 정말 한번 놀았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 와이프가 사회복지사예요. 아세요? 사회복지사. 네. 진정한 사회복지사죠. 저를 사회복지하고 있으니까. 네. 사회복지사인데,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그, 정신병원에서 그 상담, 정신병 환자들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그 병동을 보면서 사람들 저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관찰을 해보니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막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아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개그 콘서트 제가 했었잖아요. 개그 콘서트에 가가지고 작가실이라고 있어요. 같이 그 개그맨들이 회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비슷해요.
그 정신병원이랑 비슷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막 갑자기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혼자서 막 중얼중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모든 사람들은 정신병이 다 있구나. 그쵸?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군기가 센 거예요. 개그맨들이. 갔는데 저는 연기를 너무 못해요. 왜냐면 전 연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선배들이 저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개그맨들이 쉬고 있는 개그맨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갑자기 간 들어왔는데 아무도 저를 안 써주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저는 개콘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왜냐면 전 개그를 짤지도 모르고 아무도 안 써주기 때문에.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방송에 나와야 개그맨이지 방송에 안 나오면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려칠 생각도 했어요. 1년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학교 다녀야겠다. 학교 다닐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근데 그해 11월 1일 날 제가 처음 개콘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 갔던 코너가 4인 4색이라는 코너인데 그때 4명이서 같이 개그하는 개그인데 저 그때 제가 짠 코너도 아니고요. 선배들이 짠 코너인데 그 한 명 윤성호라는 빠꾸 형이라고 혹시 아세요? 머리 없는 형? 그 형이 했던 코너인데 그 형이 너무 코너가 많다고 그 형을 빼고 저를 넣어줬어요. 신인이라고. 근데 그 개그가요. 어떤 개그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 섞이는 개그인데 대사를 정확하게 쳐야 되는 그런 개그였어요. 근데 제가 대사를 정확하게 잘 못 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말 잘 들리세요? 제가 발음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딕션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리한 그런 목소리예요. 물론 목소리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선배들한테 많이 온다고 NG도 많이 내고. 근데 그 코너를 한 이유도 있어요. 제가 그 코너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저는요 보통은 연기를 배우고 나서 개그맨이 되는데 저는요 개콘을 하면서 연기를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했던 코너가 꽃보다 아름다운 안연한 민이라고 아시죠? 그거. 근데 그 코너로 제가 소위 말해서 떴는데 그 코너도요 대사가 많은 개그가 아니에요. 대사가 정말 짧아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뭐뭐뭐뭐 대사가 한 두 마디 세 마디밖에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개그였어요. 근데 그 개그 안에서 제가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만약 그 개그가 아니었으면 막 딴 사람 박주영처럼 막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잘.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딱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면 저 어떻게 소위 말해서 뜰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코너를 해서 저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런 이유도요. 제가 만약에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개그맨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개그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기 때문에. 근데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너무 이제 소위 말해 떴고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알아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신앙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개그맨이 딱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뒤에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 사람들 신경 쓰고 저도 신경 쓰이고 지금은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신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저도 그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왜 나를 어떻게 알아보지? 어느 날은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지? 그리고 제 얼굴이요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 얼굴이에요. 심지어 저는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냐 하니까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쇼핑센터에서 잠깐 TV에 나온 걸 봤는데 그게 기억이 났대요. 정말로 알아보기 쉬운 얼굴인가 봐요. 옥동자는 더해요. 옥동자는 필리핀 사람도 알아봐요. 진짜로요. 정말 쉬운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깊이 예배드리기 힘들고 사람들이 신경 쓰기다 보니까 제 안에 신앙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돈, 막 그리고 명예, 사람들도 막 저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광야에 있을 때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 나서 여러분 안 힘들 것 같지만 그 가나안 안에는요 온갖 잡신들과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 다 이기고 이제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한가롭게 거닐고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갖고 있다고 해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가장 위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너무 많은 것들을 봤지만 제 신앙은 썩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제가 정말 정점이 있을 때예요. 최고일 때예요. 뭐 CF도 찍고 막 돈도 벌고 그랬는데 저의 신앙은 최악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상태는 저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힘든 상태에서 제가 연예인들끼리 같이 예배드리는 단체가 있어요. 위제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 연예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서로서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서로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누면서 제가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거죠. 주님이 그런 데까지 저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좋아질 무렵 개콘을 쉬게 된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한 주도 안 쉬다가. 근데 연예인이 방송을 하다 방송을 안 하는 건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정다빈 씨도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전 그 마음을 이해는 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 개그맨들은 절대 자살 안 해요. 여러분, 개그맨 중에 자살한 사람들 봤어요? 그쵸, 개그맨 자살 안 하죠? 참 하나님 개그맨이란 직업, 이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긍정적이에요. 하나님 믿건 안 믿건 참 긍정적이고, 그리고 희한한 게 개그맨들이요 가정환경이 불우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웃긴 얘기를 해야지 웃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느끼기에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집은 뭐 될 것도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개그맨들끼리 막 우스갯소리로 누가 어린 시절에 더 불우했나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배틀고 붙고 막 그러거든요. 1등이 홍인규였어요. 홍인규. 홍인규는 고아였어요. 고아. 자기 집이 제일 불우했다고 막 그런 얘기해요. 우스갯소리, 상처인데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해요. 개그맨끼리는. 물론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방송을 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그맨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개그맨 시켜주고 했는데 왜 방송을 쉽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 아닌 건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방송을 쉬면요 저는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뭐냐면 딱 지나가다가 저를 알아봐요. 오전 씨죠? 왜 요즘 개콘 안 나오세요? 이거를 500명을 만나면 500명이 다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걸 하나하나 대답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 안 만나는 거예요.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그냥 좋은 의도로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잘 봤는데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작은 교회 그 지하실에서 10년 동안 매일매일 철학기도를 하시던 분이에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분이랑 같이 예배에 갔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6개월 동안 철학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 물론 8시간 내내 기도를 하는 건 아니고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좀 자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너는 어느 걸 통해서 네가 안정감을 갖니? 돈이냐? 명예냐? 개그맨이란 타이틀이냐? 어떤 것을 통해서 너희가 안정감을 갖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 자식?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자꾸 막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해요. 야, 의사가 되면 나 돈 얼마나 버는데, 의사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삶이 안정적으로 바뀔까요? 아,
안 그럴걸요? 저는요, 제 주위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난하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정말 몇천억이 있는 부자도 많아요. 전 세계에서 100대 부자 안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영화 제작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천억 계세요. 천억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잠을 잘 못 자요. 누가 내 돈 띄워먹을까봐. 계속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루에 잠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저기 물어봤어요. 아들아, 어떤 것이 너에게 안정감을 주니? 돈이니, 명예니, 개명이니, 타이틀이니, 어떤 게 너에게 안정감을 주니? 내가 방송을 쉬고 있다고 해서 너가 마음이 불안하니? 나는 너가 나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갖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정감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갖고 사십니까? 그런 분은요, 지금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안정한 건요, 불안정한 걸 믿고 살기 때문에 불안정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믿고 살기 때문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불안한 것이. 여러분, 남편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남편은요, 잘해주다가도 안 잘해주고, 그런 게 남편이에요.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랑 믿을 게 못 돼요. 근데요, 변치 않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변치 않냐? 하나님이 변치 않아서. 우리 절대적인 걸 믿어야 된다고요. 강산도 변해요. 그쵸? 목사님도 물론 믿어야 되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님도 안 좋은 면이 조금은 있겠죠? 그거, 아, 나 실망해서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변치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거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안정감을 갖는다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맞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 돼서 내가 이 세계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게요, 통계로도 나와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정말 통계로 나왔던 거예요. 가장 높은 직업. 1등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경찰이요? 개그맨이요? 목사님. 평균 수명이 가장 높아요. 80몇 세,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얘기했는데 80몇 생각을 해요. 가장 평균 수명이 작은, 빨리 죽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 무슨 차일까요? 연예인은요,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잘 될 땐 너무 잘 되는데 갑자기 안 될 땐 꼬꾸라지는 게 연예인이에요. 직업의 특성상. 근데 목사님은 그냥 주장창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아, 주여. 주님의 뜻이지 뭐. 주님, 어우, 주여. 한 망해도 주님께 주님의 뜻이지. 주장창 하나님. 안 돼도 주님 뜻, 잘 돼도 주님 뜻, 성도 두 명이서도 주님 뜻, 안 돼도 주님 뜻. 그렇잖아요. 저는 오래 사는 목사님들이 영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진짜요.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제가 볼 때 100살 넘으신 것 같아요. 100살 넘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빨리 죽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전 여러분이 장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돈이 있고 없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우리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쵸?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걱정하다가도 죽어가지고 결국 천도 못 가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 다시 회복을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개콘에 복귀를 했어요. 개콘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아, 이제는 뭐 내 방송을 하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는 길만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개콘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박준영하고 옥동자가 MBC로 넘어간 거예요. 방송국을 옮긴 거예요. 저는 오란 얘기 안 했어요. MBC에서 박준영 옥동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FA처럼 데리고 간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저는 오란 얘기 안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MBC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진짜 가야 되나? 근데 MBC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야겠다. 왜냐면 나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따라간 거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와, 하나님이 뜻대로 갔으니까 막 엄청 성공하겠지? 웬걸? 방송이 안 살아요. 정말 개그는 더 열심히 했어요. MBC 있을 때. 개그에 있을 때 훨씬 열심히 했어요. 개그도 웃겼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뭐 카톡 공유 3위 해가지고 오지원 발차기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MBC에서 했던 개그예요.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방송이 안 사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 따라 이렇게 가고 주님의 음성 따라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왜 안 됩니까? 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겁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어느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27편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원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께 원하였던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이 영어로 하면 원띵이에요. 내가 주님께 원하였던 것 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의 본질. 다윗은 왕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목동이기도 했고요. 압살롬에게 쫓김 당하던 도망자이기도 했어요. 이때는 이때 시대 배경은 압살롬한테 쫓김 당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하나님한테 약간 정말 읍조리듯이 뭐라 하냐면 내가 주님께 원한 것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전쟁을 하고 나서 자신의 성에 다가오서 그 앞쪽에 자신의 성막을 하나 다윗의 성전을 성막을 하나 지어놓고 24시간 레위인들을 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아있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느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KBS에 있게 개그맨이 되게 했고 개그맨이 되고 나서 KBS에 있으면서 MBC로 옮겼고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돼. 주님 다윗이 이랬던 것처럼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원팅하는 사람이면 그 자리를 내가 축복할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한날에 뭐 와이프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직업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너희가 나를 예배해라. 네가 나를 원팅하는 자면 내가 그 자리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1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2계명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만들어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먼저 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종교랑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랑 다를 것이 없다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성전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들이 길갈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냐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혹은 한 가지, 한 가지도 원띵이에요. 마리아는 이 원띵을 했던 것이에요. 물론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먼저 우선된 것,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은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뺏기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개그맨으로서, 물론 개그맨으로서 성공한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개그맨 만들어주신 이유도 있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저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열두 제자가 있었고, 열두 제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애제자가 있었어요. 애제자는 왜 애제자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게 아멘 주 예수에 오셨어. 마지막에. 왜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본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단 한 가지예요. 뭘 원해서 오는 것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와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개그맨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그 전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빼앗기지 마세요. 많은 세상은요, 자꾸 그런 것들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고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빼앗기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주님께 바라했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원하였던 한 가지 일은 오로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는 건 이곳에 오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사랑이 하나님의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